동물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고 병을 앓고 장애로 고통을 겪습니다. 적절히 치료도 하고 수술이나 재활치료도 필요한데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런 인식의 벽을 깨고 장애가 있는 반려동물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보조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만났습니다. 건강했던 라부가 이렇게 된건한달 전입니다. 홍역 증상을 숨긴 채 분양되어 온 강아지에게 옮아 다리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홍역이 신경이 마비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후지까지 마비가 됐다가 점점 다 전지훈으로 번져서. 사람 나이로 80대인 달림이도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다리를 못쓴지 오래입니다. 옳지, 달림하자. 옳지, 그렇지. 그런 두 아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몸이 편한지 자세도 점차 나아집니다. 휠체어를 만들어준 건 김정현 씨. 인간 재활보조기구 기사였는데 5년 전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국내엔 관련 정보가 없어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와야 했습니다. 이젠 매달 100마리 가까운 동물의 증상별 보조기구도 적척입니다. 사람한테도 못해주는 것들을 왜 개한테 해줘? 그리고 수요가 있을까?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80% 이상이 후천적으로 생기는 반려동물의 장애. 키우는 사람은 늘었어도 아프면 버리거나 보험이 안돼 방관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영구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포식자한테 가장 먼저 잡혀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자연히 가족들하고 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김 씨도 생이 다할 때까지 좀더 편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반려동물과 주인의 마음을 우리 사회도 느끼고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그걸 왜 키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런 인식조차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건강한 인식들, 또 다양성을 또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